자,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일단은 이쪽은 뭐 개별적인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문나 선생님께서 또 올려주셨죠. 그래서 12시 6분? 5분? 그리고 나서 12시 24분, 12시 44분 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근데 가상화폐 쪽에 이제 진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어찌됐든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의 이러한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12시 5분 뭐 이렇게. 그러면 저 당시 기준에서 편입 가격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2시 5분 기준이면은 누자라게 돼요. 17일 여기서부터 볼까요? 일단 개장 초에는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뭐 이슈 불거지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흐름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문나님께서는 거래가 이제 수반되고 변동이 확장됐을 때딱 들여다보신 거죠. 12시 6분. 그럼 정확히 따지면 12시 6분 그 케이스 위치가 요 정도. 그럼 저것을 주가로 기준을 잡으면 첫 번째 이제 양봉 나오고 요렇게 얼마예요? 3,940원 정도. 그렇게 돼서 이제 상한가까지니까 중간에 물론 휘청거리는 흐름이 있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 그 딜레마만 뭐 이겨내시면은 결론적으로 4,550원이면 얼마 올라온 거죠? 500원, 600원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그럼 15% 정도의 수익이 됩니다. 중간에 이제 매직 시그널이 꺾여져 있을 때는 당연히 들어갈 수 없는 기준이 되는 거고, 재차 이제 이렇게 꺾여져서 거래가 수반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다시 이제 따라붙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1시, 2시 이전이니까 뭐 개별 기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기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기준으로 설정이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상한가 가서 2,490억이에요. 그러면 거래대금이 첫 번째 기준은 2천억이 실리느냐? 2천억이.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부각될 수 있느냐? 근데 상한가를 지금 진입했어요. 진입한 상태에서의 거래대금이 뭐한 1,700억, 1,800억이니까. 오늘은 다들 거래가 터져 있어서 거래대금 순위에서는 뭐 20위 안에는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월등하진 않아요. 내일 한번 또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일 들여다봐도 개별 2,490억이니까 상한가 가서 2,000억의 기준을 설정한다. 2,000억의 기준이면은 3,500원짜리 기준에서는 얼마? 최소 6천만 주가 터져야 된다. 오늘 6천만 주는 안 터졌어요. 근데 이제 6천만 주 터져야 된다라는 기준점에서 변동거래량 뭐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나 생각하는데 6천만 주그 기준에 이제 시간대별의 거래량. 그래서 거래 터트리고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관점에서의 흐름인데 우리는 이 기준에 이제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한다. 요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상한가의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시고 상한가 이탈되면 전량. 근데 지금 상한가니까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시고 내일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 2% 3% 조정이 나오면 전량 차익 실현. 그래서 결론은 일단 요 기준 뭐 요런 데서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아 가시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방금은 이제 또 쇼박스 덱스터 VI 순간적으로 이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어디로 돈을 몰고 갈까 했을 때 순식간에 이제 돈이 몰리면서 변동이 나오는 거죠.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들이 좀 실려 있는 날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뭐요 기준에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거래량 부분들이 이 5분 봉 단위에서 뭐 이렇게 200만 주씩 순식간에 터지면서 거래가 터진 거죠. 12시까지 이제 35%, 1시까지 뭐 40%, 50% 거래량의 기준이 설정이 되는 범위라고 한다면 저기까지 이제 뭐 2천만 주, 3천만 주씩 터진 흐름이었다면 변동성 매매에 따라붙을 수 있는 위치가 충분히 되셨을 겁니다. 매직 계산기에 대해서 뭐 지금 설정 범위를 지금 뭐 들여다봐도 상관은 없죠. 왜냐면 일단은 어찌됐든 그 상한가에서의 전략 부분도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가 되니까 올려주셨을 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요 당시 3,940원? 예. 3,900원으로 설정을 해 놓을까요? 그럼 3,900원. 3,900원에 편입이 되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기준에서 이제 문남처럼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들여다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되는 거죠. 오늘은 뭐 장이 좋다 보니까 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접근을 해서 수익을 한번 잡아내 보는 거고 명확하게 이제 그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올 때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해서 수익 발생을 잡는 거고 이거는 이제 뭐 상한가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차익 실현 범위는 이제 상한가에 차익 실현을 단행을 한다.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2% 밀리면 그리고 이제 이 길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를 잡으셨다면 뭐 행복한 수익 기조가 충분히 되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가총액이 작아서 개별 매매의 기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말았어요. 전체가 다 들여다보기에는 껄끄럽다. 버겁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매직 시그널의 이 흐름들을 5분 봉 기준에서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매직 시그널 부분에 5분 봉이죠. 죄송합니다. 저 기준점이 잘 이해만 되시면은 뭐 또 일주월 봉 기준 이렇게 보시면 일주월 봉 기준에서 뭐 지난해 10월부터 볼까요? 더 땡겨도 돼요. 뭐 11월 캔들이 이제 좀 눈에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상승 잉태형 뜨고 확인형의 기준 지금 이제 장악형인데 이것이 추세가 지속이 되려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도 있는 일봉에서는 거래량이 터져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딱 그 정도 수준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봉에서 이제 월등히 더 거래가 수반되면서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흐름은 월봉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월봉 거래량, 장악형의 거래량, 그리고 주봉에서의 캔들 범위의 흐름을 더 높게 설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도. 결론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 거래가 없다가 이슈 이거 이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뉴스 지금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이슈가 불거지면서 변동성이 확장됐다. 내일 한번 더 들여다본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움직임과 함께 이제 이쪽 가상화폐 지출 범위의 기준이 됐고 또 이제 쇼박스라든가 또 덱스터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변동성 부분도 주력주들이 행복하다 보니까 변동성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 버킷 스튜디오가 거래가 이제 터져 있을 때 지난 2021년 10월 27일 날의 기준에 얼마였어요? 거래 터져 있을 때 5,150원. 예? 그런 범위에서 미끄러진 게 얼마요? 또 허벌나게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미끄러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직장 다니시거나 하신 분들의 기준이 설정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4시 지금 뭐 시간 다 지나가 있는 상태. 14시 몇 분이에요? 43분.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봐야죠. 매직 계산기 시간 기준. 그렇게 해서 14시 20, 40분 기준 전략입니다. 현재가가 이제 4,550원 그리고 30.00% 상한가입니다. 시가총액은 상한가 가서 2,490억. 거래량은 이제 오늘 4,140만 조금 전의 기준입니다. 거래대금은 이제 1,688억 원. 거래가 이제 상한가 가서 멈춰져서 저 기준이고요. 14시 지금 현재 기준 뭐 44분인데 아까 상한가 진입이 된 게 몇 시죠?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한번 보죠. 그래도 분봉 기준에서 상한가 진입이 14시 25분 14시 25분 30분에 안착이 됐고 상한가 기준 고점 상한가 이렇게 저때도 이제 상한가의 기준이었네요. 그죠?
10월 27일 날도 지난해 10월 27일 날도 그 버키 스튜디오 이제 이번 오늘 기준에서 22년 03월 17일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상한가 비중 50% 차익 실현 상한가 대비 2% 마이너스 2% 조정 기준에서 2%면 얼마예요? 4,460원 60원 편집 비중에 100% 차익 실현이죠. 2% 조정받으면 상한가는 이제 풀리고 그리고 이제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은 이길 재설정 이길 재설정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은 뭐 일본 기준으로 다시 설정을 해서 4천만 주 거래가 이제 터져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4천만 주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최소 거래량 뭐 5분봉 최소 거래량 기준 OMA 20MA 일봉 기준에 OMA 20MA 근데 사실 설정해 드리지 않아요 저렇게는 왜냐면 평상시 최근 거래가 없었던 기준이기 때문에 일본 기준에 OMA 20MA 이렇게 해서 이제 전략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지금 뭐 문나님 같으신 경우에 저렇게 해서 조금 전에 올려드린 것처럼 12시 10분 기준에 6분 기준에 방안에서 변동 기준을 올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주력주에서 이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보시면 이제 문나님이 교육을 또 올려주셨어요 또 최근에 이제 새벽 이슬님이 교육을 좀 많이 올려주셨고 문나님 또 새벽 이슬님 박희님 로즈 선생님 휴마시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기준도 이렇게 단기 수행 종목은 이렇게 한다. 그 결론은 수익이 나고 재밌으셔야 저렇게 기준이 잡혀요. 그렇게 해서 오늘처럼 이제 뭐 오늘 같은 날 현대바이오의 마지막 이제 또 차익 실현 범위도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안내배 기준에서도 전일 8% 마이너스에서 돌리는 흐름에. 또 새벽이슬 선생님의 이런 교육 내용들 VVIP방에 오셔서 함께 하셔서 수익 잡아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VVIP 회원님들 그리고 이제 교육방 회원님들 전체적으로 연장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전화 주셔가지고 연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적으로 합류를 하셔야겠다 하시는 분들 합류하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전화번호 밑에 이렇게 있어요.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이벤트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셔서 함께 하십시오. 버킷 스튜디오 상한가 축하드리고 차익 실현 절반 이상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